우성 씨 이제 뭐 영어 강사였죠 예전에 네, 그 생활 영어로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오늘 갑자기 튀어나오셨어요. 왜요? 이른바 갑툭튀를 하셨죠. 갑툭튀.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 줄 몰랐어요. 옛날에 아...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영어로 막 라디오에서도 막 팝스 잉글리시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그 학생들이 많이 들었던. 임진수 선생님도 학생 들었어요? 아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렸을 때 들은 거라서 아, 정확히 예.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근데 뭐 그, 들었던 기억은 그런데 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후보자로 네. 올라왔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랑 같은 동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960년대생이라고 해요. 60년생. 그래서 우리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영어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실력 보고 깜짝 놀랐다. 아, 그 미국 의회 가서 떠든 거? 스피치를 보고 내가 소름이 끼쳤다. 그래서 원고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뭐 청중이 집중하도록 시선 처리를 하면서 흥미있는 이야기거리를 넣어서 강약을 조절하고 그리고 대통령 연설 때는 보통 프롬프터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 양쪽에 투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좌우로 시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큰 프롬프터 본 거지. 원래 도리도리 해서 그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프롬프터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거의 다 외우는 수준으로 내 것으로 만든 것 같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찬사를 보냈어요. 찬사를. 입에 침이 튀도록 찬사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프롬프터는 네. 대통령 연설할 때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네.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투명하게 있어서. 근데 저는 뭐 거기에 일반적으로 영어가 써있든 그거는 무조건 실수하면 안 되니까 프롬프터는 있는 거는 맞고요.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저는 그거는 확인은 안 되지만 아니 좋아요 뭐 잘했다고 제가 칠게요. 뭐 그렇지 잘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연습을 무진장했겠죠. 네, 외우는 건 잘해요. 왜냐하면 한국말도 막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막 우왕좌왕 막 좌우죽순 난리 나지 않습니까 한국말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기대가 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영어를 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얼마나 다른 거에 기대가 없었으면 그 영어 잘한다고 칭찬을 하냐. 지금 우리가 이 미국 방미에서 네. 외교적 성과, 경제적 성과, 외교적 성과를 그걸 잘하게 해야지 와 노래 엄청 잘했다. 아메리칸 파이 노래 잘 선정했다. 그거 뭐 바이든이 깜짝 놀랬다더라. 영어 연설 잘했다. 좀 이게 나올 얘기입니까? 외교적 성과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라고 가서 네. 우리 한국어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한국어로 해야 그 된다. 그 짜오하는 거지 가서 네. 미국에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 제가 영어도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잘합니다. 네, 그리고 원래 박수 쳐주세요. 이제 정상과 정상 물론 의회에서 연설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도 국빈으로 간 거잖아요. 한 나라에 어쨌든 존엄받는 국빈 자격으로 갔으면 우리나라 말로 해서 정확한 통역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한 국가의 위상인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자존심이고. 중요한 거는 네. 미국 의회에서 영어 연설을 한다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러면은 간 김에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해서 로비를 하고 외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IRA법하고 반도체법 아니에요? 네. 이건 배터리, 한마디 얘기를 못했잖아. 아무것도 못했어. 미국 의회가 더 세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그럼 그 연설할 때 그 한마디 넣었어야지. 네, 여러분 말이죠. 네. 도와달라 해야죠. 부당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이것저것 많이 나는 다 호혜적으로 태워주는데 너도 나한테 조금 나 체면 좀 살려줘도 되는 거 아니냐. 한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 해야지. 근데 뭐 하겠습니까? 안 하죠. 저도 기억나요. 뭐 조지야 뭐 무슨 조지야 뭐 나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와 이제 기립박수 하죠. 네. 그런 건 하나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거죠. 메인 디쉬가 형편없으니까 스키다시 갖고 자랑한다. 아, 그래서 영어 잘했다. 대통령이 가서 영어 강사하려고 간 거야? 그러니까요. 미국 의회에 가서? 그러니까요. 그 미국인한테 가서 영어 잘하는 게 잘한다고 느껴지니까. 지금 예를 들어 호사카 유지 교수님 같은 경우도 엄청 한국말 잘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여전히 한국 사람한테는 막 100% 자연스럽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아, 저 사람은 한국말도 저렇게 못해 라고 하지 않고 이분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그렇지. 와 좋은 말씀 하신다 하는 거지. 지금 뭐 실컷 가서 외국에서 미국 가가지고 뭐 하나도 얻은 거 외교 성과 빵으로 받아왔으면서 뭐 영어 잘했다고 인정받았다는 거? 그렇게 영어 잘하면 자랑스럽네. 하원 의장이라든가 1대1 대담하시면 되겠네. 혹시 만나서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 힘들고 네. 진출한 대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고쳐주세요. 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만찬장에서 바이든 딱 붙잡고 1대1로 술 한 잔 딱 바이든 안 마시지 딱 앉아서 아 형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형님 재선도 중요하지만 나 한국에서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폐진 집회하고 난리 났습니다 뭐 안진걸 임세은 이런 인간들이 변희재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나 죽게 생겼어 좀 살려줘요 어? 제발 IRA 이거라도 좀 해줘봐 아니 반도체라도 어떻게 해줘봐요 지금 삼성 지금 현대 지금 내 눈 불 켜고 있는데 지금 나 한국 가면 어떡해요 영어로 그 얘기하면 되잖아. 잘하시면. 뭐 서로 잘 통하실 거 아니야. 이제 전생에 만났던 인연인데 그거 하나 안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부탁하는데. 아, 전생에 만났을 때? 전생에 만난 인연으로 느꼈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을요? 바이든 부부를. 아니 전생에 만난 인연처럼 느낀 사람한테. 야, 그건 천공이 개입한 거 같다. 그 정도 부탁하나도 못해? 어? 참. 천공이 그렇게 얘기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리고 여기 가톨릭 바이든이 가톨릭인데 종교가 아, 그래요? 전생이라는 걸 인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하여튼 오늘...